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라진다. 썩는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는다. 썩지도 않는다. 그러면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돼요? 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면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땅에 재물과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의 심리가 묘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처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자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문장이 전개되다가 보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사실 저는 뭐 보물을 쌓아두라 뭐 성경이 말씀했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금딱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 그래도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그 보물이 동의어로 재물을 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는 그냥 money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돈이에요. 자, 이제 좀 심각해지죠. 내 주머니에 캐시가 있단 말이에요. 5불, 10불보다는 100불이 좋아요. 그것도 수표가 아니라 캐시로 잔뜩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성경이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하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비유가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어카운트에 쌓이는 이 보물은 썩지 않고 그대로 머물다는 의미입니다. 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것은 어느 어카운트에 그것을 저금을 합니까? 내 어카운트에 저금을 하잖아요. 그 내 어카운트에 저금을 하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맞아요. 죽음은 여러분 천밤만 있으면 가져갑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인 행사를 했던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썩어요.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 것 같은데 이 캐시가 이 현찰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찰이 네 것 같은 것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합니까? 아닌데 내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생명도 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목숨도 그렇고. 아니 공기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공기는 공기 주인이 있나요? 그 공기가 어떤 주인에 의해 가지고 그 공기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돈이 얼마나 그 벌수가 있는 걸까요? 그 관심이 없어요. 공기는 하나님 손이라 그래도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저 태양은 누구 겁니까? 너 가져라. 저 태양. 그래도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태양을 어떻게 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고, 내 속에 있는 태시가 더 좋아요. 오늘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것 같은 거, 그거 하나님의 소유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물이고, 그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캐시도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는데, 내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소유 캐시를 내 것처럼 사용을 하면 그 보물도 쌓이는데 썩어지고 사라진다. 사용하는 즉시,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사용하는 즉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것처럼 사용하면 그것이 돈이면 돈이 주인 행사를 한다니까요. 나한테. 돈이 나를 갖다가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제 이번에 총회가 있었죠. 우리 고신총회. 다 그 총회에 오면 그 우리 고신총회 직영 신학교가 있어요. 에반게리아 대학교. 재정보고도 다 합니다. 수입 지출 어떻게 되고 상황 보고를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가 계속 적자가 납니다. 미국 큰 대형 신학교들도요. 이 학생들이 안 와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재정이 약해져요. 어떤 경우는 3만 불 적자, 4만 불 적자, 10만 불 적자. 그러면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로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회계를 하시니까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돈이 눈을 메꾸는 거예요. 한두 해가 이렇게 지니까 너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팔자. 도저히 여기서는 캘리포니아 땅덩어리 여기에서는 모든 게 비싸니까 안 되지 않느냐. 이걸 팔아서 저 시골로 가자. 아틀란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발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날 밤에 우리 그 총회 회원 목사님 그 동생이 한국에서 장로님인데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카고에 4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300만 불이 넘는다고 해요. 그거를 우리 에반게리아 대학교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걸 팔아서 모든 캐시를 에반게리아 대학교에 헌금한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캐시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요, 종종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따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하다. 딸아 나에게 좀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어디다 쓰시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다. 그 권사님이 잘 쓰는 분입니다. 안 쓰는 분이 아니고 있는 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침대에 캐시를 가득 채워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뻥인데. 뻥이잖아요. 그리고 힘든 분 또 딸한테, 딸아, 또 뻥 좀 쳐봐라, 나한테. 너무 행복하다.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쁨이 막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대 위에 캐시를 까는 게 아니라요. 침대 두께만큼 깔아준대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사람 이상하죠.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따님이 권사님에게 침대 두께만큼 캐시로 깔아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훗날에 침대만큼 캐지가 쌓여가지고요. 멋지게 사용하면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뻥인데, 뻥이 되지 않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하십시오. 후줄거려하지 마시고 아주 바른 길로 어깨 펴고 당당하십시오.